roots me like you. 미셸입니다. 오늘 7월 22일 제 구독자 수가요 현재 479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 8개월간 열심히 했는데 구독자 많이 고픕니다. 제가 어제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원래 자기가 한 좋은 일들은 밝히지 말고 나중에 남들이 알려줘야 훈훈한 미담이 되는데 저는 구독자가 고픈 관계로 밝히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저께 샌프란시스코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샌프란시스코 홈리스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주시거든요. 어저께는 그걸 제가 쐈습니다. 마이클이 어저께 이제 그거 어땠냐고 그렇게 잘 진행됐다고 얘기했거든요. 마이클이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저한테 공약을 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구독자 한 명 늘 때마다 자신이 2부를 도네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여서 일정 금액 모이면 어디 이제 필요한 곳에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한 명당 2불입니다. 제가 엄청 불쌍해 보였나 봐요. 아둥바둥 하는 게. 요즘에는 노숙자라는 단어를 홈리스보다는요. 언하우스드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홈리스하고 언하우스드 어느 게 좀 듣기 좋아요? 언하우스드죠. 그래서 시리에서 공식 문서 같은 거 나갈 때는 언하우스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노숙자를 본 건 서울역에서 이렇게 가끔 아저씨들이 누워있는 걸 봤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노숙자를 본 건 충격적으로 본 건 UC에 되었습니다. UC 버클리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외국인 학생이라든지 교수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게 바로 UC 버클리 인터내셔널 하우스거든요. 여기서 제가 인턴으로 일했고요. 첫날 버클리 지하철역에 내려서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뭐 타운 같은 느낌이어서 특히 거기 앞에 피플즈 파크라고 있었거든요. 파크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UC 버클리 그 세계에 이제 뛰어난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게 너무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들은 프리빌리지? 이런 모든 그런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길가에 저렇게 누워있고 쓰러져있고 그냥 그렇게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되는데 일주일뿐이 안 걸렸습니다. 뭐 너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냥 매일 그렇게 보니까 그냥 무심해지는 거예요. 저도 한 일주일뿐이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띠를 받아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포테이토 에그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금요일은 일단 심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우니까 만들어서 이제 그 역에서부터 학교 입구까지 올라가는데 만난 애들을 이제 줬어요. 거기다 또 그 알러지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 성분을 다 썼죠. 에그 포테이로 이렇게 써가지고 넣어서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제 매주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점점 또 샌드위치가 느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나도 달라고 하는 애들이 느니까 처음에는 뭐 15개? 20개 하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서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거의 뭐 나중에는 약간 과장하면 한 70, 80개 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가방에 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주 만날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일주일마다 한 명씩 이제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뭐 잘 지냈냐 뭐 그러고 또 홈리스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상태 좋은 애들이 있고 소셜업을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뭐 주려고 가면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이제 그래도 샌드위치라도 하나 주러 가면 소리 지르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진짜 그리고 약간 멘탈 이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으로 약간 자기한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환청?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공격적인 사람들도 되고. 내가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거였어요. 홈리스인데 개를 데리고 다녀. 그래서 아니 제가 한국적 생각에서 내 혼자 먹는 것도 힘드는데 물론 뭐
소셜 뭐 페이첵이 일주일 만에 나온지 2주일 만에 나오는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풍요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걔까지 데리고 다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애가 가르쳐줬어요. 특히 여자애들이 걔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게 걔가 컴패니언도 되지만 친구도 되지만 자기의 그 시큐리티도 되는 거예요. 특히 얼마나 그 길가 생활이 험난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한다든지 해를 입히려고 할 때 걔가 얼마나 나의 진짜 수호 천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홈리스를 좀 만나봤던 기억들이 좀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다고 했을 때 조금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그냥 쌌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얘기했잖아요. 한 명당 2불씩 자기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479명이거든요. 저를 파산시켜주세요. 파산시켜주세요. 그 정도로 제가 구독자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